아트원에서는 불량 AS가 없다는 거. 왜냐?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요. 와우,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새봄의 차박 캠핑카의 종결편을 보여드립니다. 자, 아트원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체형 사이드 어닝 펼쳐져 있는 상태고요. 이 어닝 펼쳐진 상태에서 어닝홀 이쪽에 있죠? 뭐 팩도 주고 망치도 주는데 어닝홀 설치하면은 3면을 모두 가릴 수가 있는 어닝홀도 포함이 됐죠. 자, 어닝 접는 것부터 펼치는 거는 뭐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접는 거 보여드리면서, 현재 탁송 기사분이 이렇게 와서 또 대기 중이시라 저희가 뭐 촬영이 좀 촉박은 한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영상 비추고, 실외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닝을 쉽게 펼치고 접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몸소 보여드립니다. 뭐 자주 하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어닝을 50cm 정도까지 당겨준 후 어닝 다리는 이렇게 위로 접어서 다시 이 부분이 앞쪽을 가게끔 해서 딱 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다리를 접어서, 자, 이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해서 딱 돌려주면은 어닝 철수 끝. 자, 요 대도, 이 어닝 대도 이렇게 딱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쪽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 펼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추로 돼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자주 비교해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외장 쪽은 스노 화이트 펄의 솔라가드 노블레스 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 끝. 어떠신가요? 아트원의 하이루프 디자인은 특히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지사회의 했었는데, 뭐, 공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예, 실내 쪽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은퇴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은 반할 것 같아요. 자, 비춰주시죠. 자, 일렬 쪽.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그리고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와, 근데 핸들이 카본 핸들인데? 잡고 싶은데? 우와, 리얼 카본 디컬 핸들이고요. 실제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손에 땀이 차는 거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열선은 자, 요 부분만 들어옵니다. 그래도 드라이빙 할 때 이 카본 핸들이 탐나는 거예요. 아마 고급 승용차, 고급 외제차에 장착되면 몇백만 원 하는 건데, 아톤에서는 80만 원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자, 동승석 승차자도 장거리 갈 때 뭐 실시간 뉴스, 심지어 노래방 기능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본 차량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네요. 왜냐? 장거리 운전할 때 최적이거든, 카니발이요. 근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있으면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는 리무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와, 일렬에. 미안. 아, 동굴, 정신이 없네, 지금. 탁송 기사분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갖고 정신이 없나 봐요. 자, 그리고 정말 리얼 카본 핸들 탐납니다. 근데 1열은 이렇게 운전자의 편의사항이죠. 맞죠? 자, 2열부터가 본 차량의 핵심입니다. 2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어떠신가요? 2열에 넓은 레그룸 공간, 바닥에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랑 그레이 컬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트 바닥은 몇 가지? 이제는 5가지죠. 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헤링본에 2가지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4인승의 2열의 공간 상당히 넓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몸소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신발을 벗고 사이트에 밟고 올라갔는데 2열에 승차를 했습니다. 즉,
평소에는 4명이 승차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요. 2열이 이렇게 넓다고 했는데 사실 롱레일을 통해서 뒤로 빼면 더 이렇게 넓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디까지. 예. 이 정도로. 예, 이 정도로 공간이면 정말 뭐 4명이 앉아서 뭐 여기다 테이블 놓고 뭐 식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는 뭐 꽃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승차 모드. 오늘 뭐 지금 훈련 중이요. 하늘엔 비행기들이 난리요. 이 동네는. 예. 자, 승차 모드를 했을 경우에 본 전동 시트의 특징은 릴렉션. 즉, 앞쪽에 이렇게 들어주면 릴렉션 모드가 되죠. 등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현재 많은 업체들이 전동 침대 시트 따로 와주고 있습니다. 아트원님이 1000대 이상 출고가 됐어요. 근데 제조상의 하자는 0%. AS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듯 릴렉션 모드가 신형인데요. 릴렉션 모드가 아닌 기본형은 현재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 지사별 10대 한정으로 엄청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왜? 봄이 왔으니까 이제 차박 시트 이제 열풍이 불죠. 자, 아트원에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뭐 이상한 말이 자꾸 샜어. 릴렉션 기능이 있어서, 우와, 편타. 오, 어디까지 넘어가지? 우와, 어우, 다 넘어갔어. 우와, 너무너무 편한데? 자,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는 3점씩 안전벨트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즉, C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본 시트는 2인승으로 시트 시험을 통과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합법적인 6인승 혹은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전동 침대 시트, 전동 평소에는 승차 모드로 하는데 정말이지 AS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 역시 아트원이 원조죠. 블랙 하드의 원단은 그레이 컬러, 그리고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입니다. 천장 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와, 천장 쪽 오래간만에 이렇게 베이지 컬러 들어와 있네요. 천장 쪽에는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화려합니다. 하지만 너무 밝은 것은 야간 운전에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는데요.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히터 바람,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천정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의 하이루프 디자인, 이렇게 화려함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밝으면 야간 운전 시 방해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앞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에 자랑거리죠. 아트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핸드폰에서 열어주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실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본 차량은 어마어마한 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뭐 며칠 동안은 이렇게 보고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하이루프 특징이고, 차박 캠핑카에도 역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의 승차 모드 살펴봤어요. 2열의 승차 모드, 특히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서의 릴렉션 모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아트원에서는 불량 AS가 없다는 거. 왜냐? 아날로그 방식을 강조한다는 것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전동 침대 시트 펼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2023년도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진 플러스 황제 차박 4인승 플러스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차량, 아마도 인기는 계속, 특히나 근태자분들한테는 아마 본 차량이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캠핑카들이 있습니다만은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죠? 집 나가도 고생을 최소화하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황제 차박 4인승인데, 이쪽으로 비춰주시죠. 와우, 수납 공간 한번 비춰주시죠. 현재 본 차량은 4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2열 시트가 없죠. 이렇게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의 수납 공간, 넓은 수납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킹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싱킹 공간에는
깔끔하죠. 아트원의 AP3305 올인원 여러 가지 또 전기 장치가 있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오랫동안 연구 끝에 종결 마무리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깔끔하죠. 그리고 휴즈 박스 딱 점검만 해주시면 되고 휴즈 박스도 점검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된 그야말로 완벽한 전기장치 그리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칼발의 신의 한수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역에서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닝 대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깔끔하게 정리된 거 그리고 이쪽에 전기장치 컨트롤도 설명을 할 테니 자리를 바꿉시다. 자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인버터 스위치,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V 아울렛, 적상계 100% 300A 딱 떠 있는데, 그리고 USB 아울렛, 시가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치 복잡하면 안 돼요. 한 곳으로 딱 집중, 맞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수납 공간도 살려줬다는 것이 나름 실용성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옷걸이도 보이네요.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효과 있다고 그랬죠. 네, 캠핑 시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침대 시트 보여드려야 돼. 중요한 건 오늘 침대 시트예요. 네, 요즘에 많은 또 침대 시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 사실은 원조죠. 자, 4인승이기 때문에 원터치로 내려갑니다. 등판이 원터치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내려갔을 때에 방석 부분이 수평이 안 되는데 살짝 끌어당겨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실제로 완벽한 수평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술이 아트원의 특허죠.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올려주죠. 그리고 열선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가 뒤로 또 빠지는데 언더 서포트가 올라올 때 제가 베개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앞쪽에 팔걸이는 바로 이렇게 탈착을 해서 후석 쪽에 시트 연장 딱 끼워주면은 시트가 얼마? 18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1850이면은 성인들 충분히 편하게 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열선 내재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공간이 남네요.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뭐 전기장치가 이렇게 싱킹 공간에 있다는 거. 자, 어떠신가요? 상부에 모니터도 한번 비춰주시죠. 후석에서 이렇게 모니터도 비춰주는데, 뭐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이건 비교 자주 해달라고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워낙 유명하고, 특히 아트원이 유명했던 게 뭐죠? 바로 이 황제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S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심피디님? 자, 2023년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뭐, 대한민국은 사실은 뭐 캠핑카, 특히 차박 캠핑카의 뭐 어떤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은퇴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렇게 뭐 여러 캠핑카도 있지만 아트원을 선택해 주시면 정말 후회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튜닝 등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즉시 출고한 차량도 많이 있고, 더불어 3월 중에는 아트원 전국 지사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에서 이 황제 차박 정말 인기 있거든요. 특별한 이벤트를 하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